이런 일이 발생했겠느냐고. 이분은 그러면 공범자가 아니라고 지금 세운 건가요? 같이 벌려고 사업을 해서 자기 돈 벌려고 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하나도 안 썼다고 이야기를 본인이 하고 있고 현찰을 찾아서 줬는지 그냥이 했겠어요. 12년간 유령 인생을 산 사기꾼 그리고 명의를 빌려준 동업자, 과연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참 하다하다 자기의 삶을 걸고 한 사기입니다. 자기가 죽은 사람이 되어서 살아간 건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12년 동안이나. 죽어서 사기했다는 정말. 몇 가지 노하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화면에서 네. 보셨듯이 단속에 걸릴 수 있는 운전은 절대 하지 않고 운전. 자기 명의로 집을 얻지도 않고 취직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유령처럼 산 것이죠. 철저하게 그랬네요. 근데 하나도 안 불편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와,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네?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인 거예요. 임기인 응변 막 이런 게. 그러니까요. 근데 피해 입으신 분들이 너무 아, 그 할머님 너무 안타까운데 네. 지금 말이죠. 이분은 죽은 척 연기를 한 거잖아요. 사기죄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가중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할 수 있나요?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기죄 이외에도 네. 이 자신이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또 건강보험증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썼기 때문에 네. 주민등록법상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경우에 해당돼서 그렇죠.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도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궁금한 게 그 명의를 빌려준 동업자분인데요. 네. 지금 피해자들이 동업자분에게도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동업자도 정말로 책임이 있는 건가요? 네, 책임이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명의를 빌려주는 그 사업에 대해서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몰라서, 속아서 명의를 빌려준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모르고 속아서 뭐 빌려줬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은 져야 합니다. 다만, 모르고 속아서 명의만 빌려줬다면 형사처벌은 받지도 않습니다. 책임은 있지만. 네. 그러니까 이거 실종선고가 이게 악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원래 실종선고라고 하는 제도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생사가 불분명한 사람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네. 그 사람과 관련된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가 딱 간명하게 해결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네. 이해관계인들을 위해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요새는 범죄에 많이 악용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자기도 모르는 새에 누가 실종신고를 해가지고 사망 선고가 돼버렸어요. 네. 어느 날 동사무소 갔다 같이 알았어. 네. 살아있어요. 그 바로 다시 생존자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부재자 주소지의 가정법원에다가 네. 실종 선고 취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또 힘이 되는 법률 정보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뭐야 이거? 너랑 나만 이따 불면 되는 거야? 같이 좀 서해 좀 가져가지고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하면 다 나옵니다. 아이고 사람을 말해야지 붙잡아놓고 증거 있어요? 내가 다 말해.